만들 것입니다. 만들기 전에 이렇게 인증샷을 찍고 먼저 이제 꽃을 씻어서 쫙 말린 다음에 반을 갈라서 씻어서 물기 빼고 물기 살짝 있을 때 튀김가루를 묻혀가지고 찜통에 쪄서 이렇게 건조기에 찜통에 20분 찐 다음에 건조기에 말려줍니다. 고추 건조기에서 부각 만들기 5시간을 이렇게 말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만들 거예요. 고추 부각 만들기입니다. 고추를 심어놨더니 고추대를 뽑으면은 애고추가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도 고추 부각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올해 들어서 벌써 몇 번째로 고추 부각을 만드는 건데요. 엄청 만들기 쉬워요. 애고추를 딴 다음에 반을 갈라서 씻으면은 씨를 빼면서 씨으면은 씨가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물로다가 몇번 헹군 다음에 반을 갈린 걸몇번 헹군 다음에 물기 있을 때 튀김가루를 묻힙니다. 찹쌀가루도 있고 쌀가루도 있고 튀김가루도 있는데 튀김가루 묻히는 게 제일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튀김가루를 묻힌 다음에 찜통에 쪄줍니다. 찜통에 쪄준 다음에 한 20분 정도 찌면 돼요. 그런 다음에 바삭하게 바삭바삭하게 말립니다. 말려준 거를 지금 이제 부각으로 만들 건데요. 자, 보실까요? 지금 이제 이게 바삭바삭 부서질 정도로 이게 말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각을 만들 겁니다. 자, 보실까요? 저를 잘 보세요. 고추부각 만들 때 이렇게 큰 무쇠 솥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거는 올리고당하고 식용유하고 두 가지 필요하고요. 먼저 이 커다란 무쇠 솥에다가 식용유를 이렇게 조금만 바릅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이렇게 조금 요만큼만 바르면 돼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요거를 달군 다음에 고추 말린 거를 넣고 막 볶다가 식용유를 부고 조금만 버서 이렇게 막 뜨겁게 달구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준비해 둔 부각을 고추 말린 거를 막 쏟아줘요.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은 막 저어줍니다. 기름 조금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막 저어준 다음에 이게 뜨거웠을 때 이게 막 이렇게 진 다음에 이게 뜨거웠을 때 올리고당을 부어줍니다. 올리고당을 요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요만큼만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달군 다음에 올리고당을 뜨겁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설탕 대신에 요거를 이렇게 자, 그러면 고추부각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저어주면은 엄청 맛있어요. 바삭바삭하고. 오늘의 고추부각 만들기 마칩니다.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심심할 때 하나씩 집어 먹으면 엄청도 맛있답니다. 오늘도 고추부각 만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거는 어느 분께 선물 드릴지는 비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입니다. 고추부각이.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각 만들기입니다. 비법은 올리고당 사용한다는 거고,